이거 너 아니면 못해. 이거 여진이 너가 와서 해줘. 그 말을 쓰므로 이 역할을 섭외해주셨는데요. 그 말에 반했어요. 나를 믿어주시니까? 믿어주시니까. 저는 최현정 연출님 잘 안 믿어요. 자, 고민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인의 오늘 뭐 볼까? 또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정말 좋은 공연들 많이 올라가요.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연들을 찾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공연들 놓치기 쉬워요. 저희 유튜브 채널 김동인의 오늘 뭐 볼까가 여러분에게 아주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제작하는 대학로 다락방이면서 2주에 한 작품 선정해서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저희는요 매월 2회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품은요, 무희입니다. 연극 무희. 자, 제가 서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무희, 무명이 되고자 했던 그녀. 자,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하네요. 한양 레파토리. 극장 괜찮은 것 같아요. 한양 레파토리 시어터. 포스터가 여자 넷이네. 극단 명작 옥수수 같은 인물 사진을 많이 찍어요. 저도 많이 찍었어 거기서. 시대극이에요. 한복 입고 있고, 인물들이 다 좋다. 춤에 관련된 연극입니다. 1907년 시대극 맞네요. 그녀의 칼춤이 시작된다. 무명이 되고자 했던 그녀. 러닝타임 100분. 공연 소개 보면은 국채보상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 등재 3주년 기념일에 이게 이 작품이 국채보상운동 희곡 공모의 대상을 받았나봐. 궁금하다. 많이 물어볼 게 많네 오늘 진짜. 넘어갈까요?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연출과 또 배우 두 분. 자, 소개는 각자 하는 걸로. 자, 우리 여배우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여진입니다. 우리 연출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희 연출을 맡은 최원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랑 굉장히 절친이에요. 알고 있겠지만 작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작품을 또 나중에 할 거고. 우리 최원종 연출님 저랑 이렇게 절친인데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같잖아요? 네, 이거 한다고 했을 때부터 제가 반대했습니다. 아... 시간 뺏길까 봐? 네. 어때? 여기 나오니까? 뭐 새롭네요. 예, 이렇게 라이브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요. 네. 연기나 했지 뭐 여기 와가지고 말한 적이 없어가지고. 예, 어색하네요. 김여진 배우님은 굉장히 화사한데 우리 연출님은 이렇게 뭔가 샵이라도 좀 다녀오신지. 오늘 올 때 제 아내인 이시연 작가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 성의가 없잖아 이거 벌써부터. 제가 연출관 이렇게 하고 다닌다 했더니 연출가 이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고. 사람처럼 하고 다니라고 해서. 넘어갈까요? 공연 소개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할까요? 공연 어떤 공연이에요? 무희라는 작품은 1907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돼요. 그리고 그 빌려주는 것을 갚지 못하게 되면 토지를 몰수하는 것으로 이제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각각의 백성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국채 그 당시에 1,300만 원인데요. 지금 돈으로 조 단위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 돈을 이제 갚기 시작하는데 남자들은 3개월 동안 담배를 끊는 것으로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갚고 여자분들은 이제 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보상 운동에 내놓게 되는데 그때 기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기생, 그러니까 아티스트 무희로서의 기생의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인공과 그 주인공이 국제보상 운동에 함께하면서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설명이 벌써 이 작품 소개 다 했어, 끝났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인터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기생은 몸을 파는 어떤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무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 네. 어떤 역할? 저는 거기서 그 무희, 아까 말씀하신 그 무희 설향 역을 맡고 있는데요. 자기의 이런 것들이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춤 예술을 계속 고수하려고 국채 보상에 완벽하게 이렇게 발을 담그지는 않고요. 뭐 이렇게 한 걸음 빠져서
그래도 국채 보상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제 내 춤과 이거를 전수하는 것이 또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무희입니다.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궁금증이 다 풀렸어. 아시겠죠? 이런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지. 연습 이런 거, 과정 뭐 이런 거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수호파 그 춤 댄서들처럼 보면 춤을 이렇게 많이 추는 그거를 내가 오늘 하루 저 춤을 반드시 따라하겠다라는 생각이면 하루 종일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수호파잖아. 수호파 댄서들, 예술가들. 성공무용은요 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따라하다 이렇게 돼요. 몇 바퀴 멀미가 나서 잠깐 좀만 쉬었다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뛰고 싶고 저도 춤을 계속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와요. 여기 어지러워서. 도는 게 많아서 일단 좀 애를 먹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짧은 기간 안에 이걸 무언가를 흉내를 내는 거겠지만 정말 최대한 이 한국무용 누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제일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겉무도 그렇고 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겉무도 있고. 네, 겉무도 있는데 이 검을 쓰는 것도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휘둘러 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도는 거 좀 훈련되지 않았나? 헤비메탈 거에서 옛날에 했었잖아. 헤드뱅잉을 하다가. 연출님은 어떤 연출님인지. 연출님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고요. 일단 제가 느낀 우리 연출님은 굉장히 특이하신데 제가 연출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저라는 배우를 믿어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할까요? 연출님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의심도 없이 이거 너 아니면 못해, 이거 여진이 너가 와서 해줘, 그 말을 쓰므로 이 역할을 섭외해 주셨는데요. 그 말에 반했어요. 나를 믿어주시니까? 믿어주시니까. 저는 최연정 연출님 잘 안 믿어요. 어떻게든 난 살아남아야지. 네, 근데 농담이고 같이 살아남아야지. 치열해요. 솔직히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요. 저희는 공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싸워서 좋은 작품 만들어내거든요. 야, 명작 옥수수밭은 16여차 그 대학로 대표하는 극단이 됐습니다. 야, 이것도 중견 극단이에요. 인정하세요? 저는 한 번도 대학로의 대표 극단 중견 단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신진의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인정. 인정. 지금 시대극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세계 사나이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지? 깐으로 가는 길, 뭐 타자기 친 남자, 이번엔 무희예요. 이게 다 시대극이에요. 시대극을 하는 어떤 의도가 있나요? 이 동기는 아주 우연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제가 이 시대극을 하기 전에 헤비메탈 걸스나 에어로빅 보이즈 이제 이런 개인이 꿈을 이뤄나가거나 좌절하는 이런 개인적인 스토리를 많이 다루었었는데 지금의 제 아내인 이시원 작가님이 연출로서 매너리즘에 빠졌으니까 다른 작가의 작품을 해봐라 라고 해서 약간 침체기가 오게 됐어요. 난 다음에 무슨 작품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차근호 작가님의 작품을 던져주면서 한번 읽어봐라. 너하고 작품 스타일이 다르니까 연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을 6년 전에 읽었었던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6년이 지난 이후에 왜 재밌을까 생각해보니까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빠 세상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차근호 작가님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그때부터 갖게 시작됐어요. 무희라는 작품도 다른 작가님의 작품이긴 하지만 사실 그 시대에서 난 예술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국제보상운동이라는 이 나라를 위한 일에 투신할 것인가 사이에서 딜레마를 갖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주제적으로는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까 이거 뭐 촬영 시작 전에 질문 좀 많이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랬는데 질문 안 했으면 어떻게 보냈어요? 앞으로 우리 그 극단에서 또 할 작품들 있잖아요. 줄줄이 있단 말이지. 뭐 있어요? 지금 무희 작업이 12월 1월 달에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여기 계신 이제
김동현 변희가 함께 패션의 신이라는 작품을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다음에 창작사실 올해 신작에서 떨어졌다가 기사회상에서 다시 공연하게 된 메이드 인 세운상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1월 달에 창작사실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넘어갈까요? 스탑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탑 리뷰 오늘 준비한 게 없다고 들었어요. 그게요. 제 밀첩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유의로 15일 했는데 그 15일이 머리를 완전히 블랙아웃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하고 했었을 텐데. 그래요.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명대사도 있거든. 명대사. 그 설양이 비가 이렇게 올 때 처마 밑에서 초이랑 함께 이렇게 비를 보다가 하는 대사입니다. 농주탄상 혼욕소 독파이 회기주준 무한연하 부유이 인교방 조원항손 사랑나는 시냇가에 님을 보내고 외로이 잔을 들어 하소연할 때 피고 지는 적꽃 내 맘 모르니 오지 않는 님을 원망하게 하리 이런 노래입니다. 아, 좋아요. 우리 김효진 배우님은 역시나 뮤지컬 배우야. 왜 연극하시는 거예요? 왜? 다방면에 뛰어난 배우예요, 진짜. 제가 마음대로 즉흥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아, 이게? 네. 어쩐지 조금 어색하더라. 아니, 저거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또 올라가지? 막 이런 생각이 좀, 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대본은 계속 수정되는 그쵸? 바람에 그래요, 맞아요.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약간 네. 완벽주의가 있어서 대본이 빨리 안 나와요. 나와 있는데 그걸 또 계속 수정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외우면 바보야. 그냥 그 상황만 봐야 돼. 그래서 초이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쵸. 초이한 또 오픈 언니가 대본을 다 외웠는데 초이 대본 대사가 나밖에 있었죠. 그쵸. 그렇군요. 그래. 그래서 계속 연습실 가면 대본을 계속 들고 있어. 다 놓을 때쯤에 다시 들어야 돼요. 이해해. 나 그거 이해해 진짜. 자, 작품에 대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연극 무희는 뭐다? 뭐 이런 거 준비했나? 약간 스파크 불꽃? 같은. 네. 불꽃이라고 할까요? 저는. 불꽃이다. 불꽃이다. 이렇게 피어오르려 했으나 실패한 국제보상운동처럼. 그럼 우리 연출님은? 무인은 김여진 배우다. 야, 이거는 그냥 여기 인터뷰 와가지고 배우한테 부담 죽이네 이거. 그러니까 모든 작품은 이 연출가인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달렸다. 이 작품이 잘못되면 당신 탓인. 이 잘 되면은 내 덕이고 우리 덕이지만 잘못되면 네 탓이다 이거잖아. 자, 무인은 김여진이다. 우리 김여진 배우님 저기 그 팬클럽 팬카페 있잖아. 네. 여진족. 네, 여진족이.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아마 볼 거예요. 여진족 너무 좋아. 여진족이잖아. 너무 이름 되게 잘 만들었어. 출연자들 오늘 그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소감 한마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어떠셨어요? 또 오빠가 이런 거 하고 계시 이렇게 놀라웠어요. MC를 한다라는 거 자체 일단 굉장히 놀랬고요. 뭔가 이렇게 뭔가를 갖춘 듯한 오빠의 모습을 보고 어? 동현 오빠한테 이런 모습이?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오빠라서 편해서 저도 사실 이 질문은 한번 봤지만 대답은 생각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와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또 오빠 힘이 아닌가. 또 MC의 힘. 아, 여기 소감 하려고 소감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왜 다 내 칭찬만 하는 거야. 자, 오늘 또 여기까지 뭐 하도록 할까요? 인터뷰는 뭐 우리 저기 혹시 뭐 아리아리 뭐 있나요? 뭐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구호, 파이팅 구호라고 하지 않고 아리아리 구호라고 합니다. 함께 함께라는 뜻인데요. 이게 전에 강혜심 선배님께서 알려 주신 거예요. 파이팅은 뭐 일본의 잔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싸울 일은 없잖아. 우리가 함께하자 뭐 이런 뜻으로 아리아리 구호 뭐 지금 없지? 아 지금 만들까요? 무명이 되고자 했던 그녀. 아후 끝난 거야? 이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이 느낌만으로 무명이 되고자 했던 그녀 무희. 아후
고맙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제2회 1편단신 페스티벌입니다. 네, 10월 초에 극단 화살표에서 주최해서요. 중반에 이르고 있는 제1편단신 페스티벌인데요. 상실의 시대, 뭐 더 프레젠트, 3열 백헤드 등 수많은 공연들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 1편단신 페스티벌 이제 검색하시면요. 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내년 1월 2일까지고요. 그리고 대학로 단막극장에서 합니다. 파랑시어터에서 준비한 연극 행복입니다. 자, 내년 1월 2일까지요. 대학로 파랑시어터에서 연출 정서혁입니다. 상수입니다. 극단 그림일기의 세 번째 창작극입니다. 아,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학로 극장 동국입니다. 연출 곽두한. 행복리. 예, 가족의 탄생으로 오늘 모블까지 출연했던 송건우작 연출입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요. 예, 대학로 한성 아트홀입니다. 연출 송건우. 무지개의 끝. 실험적 코미디를 표방하는 오늘도 봄의 작품입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3관에서 합니다. 연출 최수욱입니다. 화이팅! 어린이분 나란히 신춘문예 등단 작가들의 발돋움 봄작가 겨울무대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고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자 신윤주 작가 윤혜진 연출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